안녕하세요. JP 모터스포트 단장 홍정표입니다. 이 엑셀은 저 마지막 세팅 쪽으로 바디킷, 그러니까 이제 하체 세팅이나 휠 타이어, 서스펜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앞전에 사용을 했던 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위, 최종 마지막 버전으로 세팅을 다 거의 끝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엑셀N이 2022년 첫 인제 서킷에서 이제 테스트 주행을 무사히 잘 마쳤는데 거기 마친 부분에서는 현재 이 엑셀N은 앞전에 공도에서 운행을 하고 진행을 했던 그런 세팅의 방법에서 변화가 된 건 리어 쪽에 듀얼 갤리퍼 타입의 알루미늄 너클이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하체 링크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변경을 했고요. 그쪽 부분에 맞춰서 이제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킷에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변경을 하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서스펜션도 서킷에 맞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 변화를 주고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현재의 휠 타이어가 아닌 넥센 포지 245, 40, 18 타이어로 18cm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1차적인 주행을 마쳤습니다. 순정 벨로스터 N 차량이 인제 서킷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원메이크 컵카지요? 그런 차량들의 베스트 랩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한 54초에서 인제 서킷 기준을 잡았을 때 55초 한 요 정도 컨셉이 나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요 XLN은 지금 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첫 번째 테스트 주행을 할 때 벨로스터 N 순정 차량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선수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54초, 55초 요 정도 컨셉이 지금 테스트 때 나와주셨는데 물론 더 많은 퍼포먼스가 있고 초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30년이 넘은 올드카에 그런 대기업의 양산 브랜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차량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이 XLN으로서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마지막 세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휠 타이어는 조금씩 변형을 주고 이 현재 외관 쪽 이 XLN에 아주 이제 미흡했던 최종적인 옷을 이쁘게 입혀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 쪽에 맞춰서 현재 이제 오늘 로드 파워 디자인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바디킷, 3D 프린팅, 뭐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협약식을 가지려고 이제 이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 파워 디자인의 박진수 대표입니다. 작년에 그 이 XLN의 리어 너클을 작업할 때 제가 잠시 도움을 좀 드렸었고요. 이번에 이 고성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공기 흡입이라든가 열 방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2차만 가질 수 있는 바디킷을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3D 프린팅 에어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요. 차량을 스캔하고 그다음에 그 스캔된 데이터 위에다가 3D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복합제 제조, 즉 뭐 FRP나 카본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2차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냥 멋으로 만들어내는 바디킷이 아니고요. 단장님과 또 차주와 같이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원장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XLN의 오너이자 드라이버 민봉규 원장입니다.
이렇게 참 멋있는 영웅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년 된 이 차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뭔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에 정말 영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입니다. 이제 바디킷 그냥 뭐 드레스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제 에어로 튜닝이라고 하죠. 마지막 작업으로서 그동안 세팅해 주신 JP 모터스 담당 홍정표 담장님과 로드파워 디자인 박진수 대표님께서 정말 멋있는 하모니를 만드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작품으로 나중에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네, 두 분이서 이제 악수 한번 하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 같이 외쳐주시죠. 제가 엑셀엔 하면 화이팅 하면서 네. 네, 하겠습니다. 엑셀엔 화이팅! 엑셀엔 화이팅!